음식을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실 텐데요. 하지만 소금 없이 음식을 맛있게 조리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저염식 요리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? 경기도가 그 비법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이지훈 기자입니다.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. 겉보기에는 일반 음식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나트륨 함량을 낮춘 저염식 음식입니다. 된장국의 경우 염도는 0.3%. 일반식 대비 나트륨 함량을 30% 낮췄습니다. 짠맛은 낮춘 대신 담백함을 더해 젊은 층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습니다. 일반적으로 뷔페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조금 간이 세다거나 아니면 조미료의 맛도 좀 느껴지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요. 속이 더부룩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좀 담백한 맛도 있고. 나트륨 섭취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 경기도는 저염식 요리 시연회를 열었습니다. 도내 외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전국 최초의 저염식 시연회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. 외식업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리법과 저염 레시피 등이 소개됐습니다. 외식업체에서 가장 큰 비밀 무기인 소스를 미리 다양하게 저염화시켜서 만들어 두셔서 소스를 잘 활용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맛은 지키면서도 싱겁게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한편 이날 시연회에서는 경기도 외식업 대표자들이 2020년까지 나트륨 1일 섭취량을 20% 감축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.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2배 수준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. 이번 저염식 요리 시연회가 나트륨 섭취 줄이기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 지뉴스 플러스 이지훈입니다.